이 브랜드는 많이 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네. 두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명품 브랜드 중에서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92년에 이랜드에 입사해서 28년 동안 기업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강원도에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에서 교육사업과 또 빈티지 의류에 대한 판매와 업사이클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여기 일반 좀 빈티지 숍이랑 네.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네. 여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매장은 제가 이제 패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곳에서 이제 어떤 창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저의 옷을 한 30%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가까운 패션 디자이너 지인분들 한 네다섯 분들의 이렇게 지원을 또 받아서 이제 그런 컨셉추얼한 소장 가치가 있는 옷들을 많이 또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옷이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면 저희는 주로 한 20, 30년 동안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보지 못하셨던 그런 옷들을 많이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방법은 좀 다른 것은 또 헤리티지와 브랜드에 대한 설명들 그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옷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옷은 뭐죠? 이 옷은 예. 오스트리아의 기스바인이라는 옷인데요. 이 옷은 1995년경에 디자이너가 구매한 옷인데요. 이 옷을 입고 프리젠테이션 발표도 하고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와치로 아주 코디네이션을 잘해서 이렇게 즐겨 입었던 옷이라고 해요. 이런 옷들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고객분들께 전달하면 이런 옷을 입었던 사람의 옷이구나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구매가 또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네. 대표님께서 업사이클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 업사이클링을 한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업사이클링의 개념 안에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다시 케어를 하는 개념도 있어요. 오염을 제거하거나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다시 수선을 일부 하거나 이렇게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으로 탄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옷은 1960년대 야구 점퍼예요. 그런데 이런 발스티 베스트로 다시 업사이클링한 사례입니다. 너무 소가죽으로 두껍고 고객들이 입으셨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리마린인 이유가 있나요? 네, 리마린의 의미는 어떤 우리의 버려진 옷들이 해양의 바다의 그런 물결처럼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입혀지고 다시 이렇게 재생되어진다는 의미에서의 리마린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머린적인 관점에서의 룩들, 이런 아이템들, 이런 소장 가치가 있는 영국 브랜드의 옷들이라든지 머린 룩에서 이런 군복 형태의 옷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랄프로렌 같은 RRL의 브랜드도 엄청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정말 1900년대나 1920년대, 30년대 그런 아주 오래된 역사의 옷들의 정말 빈티지한 옷들을 복각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소장 가치가 있는 옷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지역에 우리 많은 고객들에게 이런 훌륭한 옷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랜드에서도 이렇게 일하셨고 또 박사학위까지 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빈티지숍 창업하게 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참
많은 옷들이 이렇게 생산되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산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함께 그 마인드를 공유하거나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의 삶을 피드백해 보았을 때 너무 좋은 이 옷들을 다 어떻게 하지? 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가 좀 생소한 브랜드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이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브랜드는 되게 비싼 브랜드죠? 네네네. 벨스타프라고 네. 오토바이를 즐기는 분들의 필수 아이템인데 정말 이 아이템의 유형만을 생산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가죽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런 포켓에 이런 유형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옷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이제 고객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세요. 또한 내 옷이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같이 갖다 놔도 돼요? 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후세대에게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떤 패션 문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옷도 뭐 자기 괜찮은 옷이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다시 업사이클해서 판매도 하시는 그런 일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제 지인들 중심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수요들이 있다고 하면 네. 저는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따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네. 있을까요? 석사 과정은 한 20년 전에 마쳤고요. 그리고 박사는 사실은 50이 넘었을 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 시대에 필요한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지식을 이제 아카이브에 대한 관점으로 논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요. 태고리는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폴 골띠에나 베르사체 같은 분의 아카이브를 연구하는 박사 논문을 남겼고요. 그리고 또 한 카테고리는 그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분야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업사이클러의 어떤 아티스트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프로젝트로 학생들과 같이 작업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쓰임이 다한 옷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또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는 지속가능한 패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박사님이 보셨을 때 좀 요새 이 브랜드가 패션계에서 뜨고 있다. 네. 그런 브랜드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랄프로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클래식의 기본을 아카이브에 저장된 옷들을 지금 고객들에게 계속 정말 소신 있게 자기 브랜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관점에 있어서도 퀄리티를 너무 잘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빈티지 세계에서 값이 계속 빈티지에서 폴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저희 전체 매장에서도 폴로에 대한 판매 매출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명품 브랜드 중에서는 미우미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대 정신도 잘 발휘하지만 그분의 그 디자인의 여러 가지 활동에서 항상 그런 지속가능함과 또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그런 정신들을 이렇게 녹여내고 콜라보하고 젊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업하는 그런 시도들 그리고 예전의 빈티지 옷들을 새롭게 복각해서 지금 시대에 또 보여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옷에 조금 더 업사이클링이나 저희 디자인적인 특징을 좀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오리지널 반다나이거든요. 등 뒤편에 반다나를 매칭해서 디자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요. 매번 막 업사이클 구상도 하시느라 네.
어떻게 보면은 창작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참 회사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하는 게 너무 그리워요. 예, 네, 그리고 뭔가 내가 아직은 이 디자인의 이런 감각을 잃지 않으려면 옷을 가까이 하고 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이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언제 처음 접하셨어요? 저는 지방대학에서, 지방국립대학에서 의류학과를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패션회사 이랜드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업은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좋은 회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장시키는 회사였고 많은 기회를 주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대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채택이 되고 또 그리고 합격을 하고 사실은 저와 이랜드라는 회사가 이렇게 같이 맞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옷자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은 뭐 색을 잘 알아야 된다. 네. 뭐 또 다시 또 예를 들자면은 자기의 옷에 맞는 어떤 그 사이즈를 찾아야 된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저가의 그런 브랜드들의 옷을 이렇게 사시는 걸 보다는요. 네.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본인의 컨셉과 나를 좀 많이 피드백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옷을 잘 소장하고 그거를 그 월드로브를 잘 여러분들이 구현하도록 하시는 것이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것이 완성이 되면 아무 옷이나 집에 들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기자님은 웜톤이 어울리시고 저도 마찬가지 웜톤이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자님 만나기 전에 이런 베이지 계열로 옷을 코디를 했거든요. 대표님 이제 완성된 건가요? 네네. 직접 입어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우리 매장에도 다 입어봐요. 박사님 이전에 일 하시면서 좀 힘든 시기는 없으셨어요? 힘든 시기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너무 많은 나이가 되다 보니까 50이 거의 접어들 쯤에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MZ나 이제 새로운 세대들의 그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위태로움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고객을 잘 몰랐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만나 뵙고 하니까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나 자신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패션을 창업하거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옷을 디자인하고 우리가 옷을 생산하는 것이 후속의 세대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떤 기여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패션 디자이너들이 또 이 길을 접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패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